안녕 하세요. 네, 저는 인간입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그동안 잘 지내셨죠, 여러분? 브이앱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 화요일이 저 젠쇼의 막방이었습니다, 여러분. MC로서는 막방이었는데요.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시고, 많이 생방송도 챙겨봐주시고, 그리고 해주신 우리 시즈니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그 MC 마지막 엔딩 소감 얘기할 때 우리 시즈니를 얘기를 못해서 마음이 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좀 많이 마음에 걸렸었는데, 이렇게 그래서 퇴근길 브이앱 라이브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는데, 사정상 이렇게 한 이틀 있다가 찾아오게 됐어요, 여러분.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슬픔에 눈물이 없어요. 약간 슬픔의 감수성이 좀 메말라 있는 사람인데, 슬픈 거에 대한 네 그게 좀 약해요. 지성이만큼 이렇게 막 좀만 슬퍼도 막 울고 막 그러진 않는데, 막방 때는 울음은 눈물은 안 났어요. 이게 좀 뭔가 아쉽긴 했지만, 그래도 아예 이뭐 아예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, 언제든지 스페셜 MC라든지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. 아, 그리고 여러분 좀 서운한 거 있어요. 여러분한테는 아닌데 애들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. 막방 때 솔직히 울줄 알았거든요. 첫 방도 아니고 막방이니까 막방 때 애들이 좀울줄 알았어요. 근데 안 왔더라고요. 물론 애들이 쉬고 있으니까 뭐 쉬는데 뭐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, 그럼 한 번쯤 와도 되지 않았을 거,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요.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. 이걸 보고 있는 애들 한 명쯤은 좀 찔리지 않을까. 예은 누나는 그 CLC 선배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. 막방이라고 케이크까지 들고 오셨더라고. 축하한다고, 막방 축하합니다 라고, 수고했어요 라고 해주고 그렇게 막 와주셨는데, 아, 우리 사랑스러운 멤버 네 우리 사랑스러운 멤버들 괜찮아요? 뭐더 친할수록, 아뭐뭐 CLC가 안 친하던 건 아닌데, 더 친할수록 서로 안 챙겨주는 거죠 뭐. 조금 그냥 좀 씁쓸했다 그 정도. 꼭이 영상이 애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. 알겠지 얘들아? 에?